교수님. 네. 치즈 좋아하세요? 아, 치즈 좋아하지. 맥주, 양주 안주에 짱이에요. 짱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앞에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이거 봤어요. 예. 네. 오늘 소개할 제품 치즈인데요. 네. 얘 이름이 좀 어려워요. 헨리 밀리히 치즈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왔대요. 그리고 150년간 최고 품질 자랑하는 헨리 밀리히 치즈입니다. 하여튼 뭐 특별한 치즈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이 치즈가요, 데메터 인증을 받았대요. 데메터 인증? 네. 이건 또 뭐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 기관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데메터 인증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요, 단 세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종류예요. 네. 여기가 할라피뇨 치즈. 여기가 송로버섯 아시죠, 교수님? 트러플. 트러플 치즈입니다. 그래서 이 할라피뇨는요, 약간 매콤하게 즐기실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매콤한 맛 나더라고요. 네, 훈제 맛도 좀 강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고요. 이 트러플 이 치즈는요, 정말 고소하고 담백해요. 샐러드, 파스타, 샌드위치 정말 잘 어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 스테이크하고 연어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저도. 저한테는 입맛이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집사람, 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특별한 맛이 있다고 좋아하는 것 같고. 약간 훈제 맛이 되게 좋아요. 이 헨리 밀리히 치즈는요,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대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좋고, 술안주에도 정말 제격이고, 이런 느끼한 맛이라든지 아니면 비릿한 냄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치즈 지금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롯데백화점 분당점에도 곧 들어간대요. 입점된대요. 고급스럽게 적당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치즈인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또 맛있네요, 맛은. 참 맛있어요. 이게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술안주 정말 좋고요. 술안주 짱이지. 네, 샌드위치에서 넣어 먹어도 좋고, 일반 치즈하고 먹는 방법은 굉장히 동일한데요. 특히 여기 치즈 구매 고객님들한테는 11가지 치즈 요리가 들어가 있는 동영상 우와.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매운 치즈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죠. 네, 할라피뇨.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네덜란드 본사에서 특별히 생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할라피뇨. 이건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데. 네. 술 마시면서는 진짜 괜찮아요. 네. 그리고 비스켓에 얹어 먹어도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고요. 아니면 빵 같은 거 담백한 빵에다가 그냥 얹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두 교수님이 계시네요. 조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조 교수님 오늘은 과학수사로 오신 건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막 아무도 안 여쭤봤다. 근데 어떻게 왜 과학수사도 안 할 거면서 왜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탐정하고 싶은 분들이 네. 있어요. 관심 많아요. 네,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수사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탐정이 되고 싶다. 내가 지금 경찰은 못 되지만 탐정이 되고 싶다는 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자리 마련했고요. 탐정 관련돼서 네, 오늘 또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탐정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사실 프로파일러 꿈꿨거든요. 셜록 홈즈. 아, 그렇죠. 셜록 홈즈를 보면서 탐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네. 미스 마블 뭐 이런 거.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탐정 없잖아요. 법적으로다가는 이제 합법적이지 않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탐정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2021년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하신 분들만 한 8,000명 정도. 맞네. 예. 예. 이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탐정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을 못했단 예, 말이에요. 예, 작년 8월 5일까지만 해도 신용조사법에서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아. 예, 간판도 달 수도 없고 이랬었는데 이제 신용조사법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삭제가 되고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뭐 간판도 탐정, 탐정사라고 해서. 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탐정이라는 이름 자체로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법률에서도 그걸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이제
작년 11월 26일 날 탐정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입법 발의를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경찰 출신 뭐 김용판 전 충북청장님이라던가 뭐 이무선 경찰청 차장 지금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신데 이분들이 같이 예, 한 10분 정도가 또 같이 이제 공동 발의를 하셔가지고 예, 행안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통과는 안 됐어요. 탐정업법이? 예, 탐정업법이 이제 줄여서 우리가 탐정업법이라고 하는데 예, 그 법이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그 세무서에 가서 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영업코드가 따로 있어서 예. 아 코드가 생겼구나. 아니 예.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이제 약간 모순점이긴 한데 법이 없는데 세무서에 가서 영업 신고를 하게 되면 민간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민간 조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민간 조사업 코드가 있어서 영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탐정업법에는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져 있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뭐 시험 방법, 뭐 자격 조건. 예, 뭐 1년에 또 몇 회 시험을 보는지 뭐 이제 또 부적격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법에 예, 담아놨죠. 근데 이제 사실은 탐정 관련된 거는 어떤 법리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탐정 관련된 거는 이제 발로 뛰어댕기면서 뭐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법리가 물론 뒷받침되는 건 필요하겠지만. 법리보다는 그 현장을 뛰어댕기는 쪽으로 본다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이 얘기하면 제가 경찰이라고 경찰 편든다고 당연히 얘기할 것 같은데 그냥 논리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용어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탐정업법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예, 맞습니다. 통과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법이 만들어져야지 또 대통령 근데 그렇죠. 그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규칙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들이 알고 계신 탐정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신분증센터라든가 흥신소라고 하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다가 네,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예뭐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유책 배우자 뭐뒤 미행을 한다거나 뭐 불륜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불법적으로다가 성행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법 뭐 도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차량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런 행위들이 다 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법에 위반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업무가 만약에 도입이 돼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가 또 줄을 이룰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뭐 실종 뭐 가출인 뭐 찾는 거라든가 뭐 범죄 은닉 재산을 찾아준다거나 보험 관련된 사기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특적 상법법 위반이라든가 특허법 실용시한 법 위반하는 거 그 짝퉁이라고 하는 예 그 상표를 이제 위조해서 하는 그런 거를 대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이제 뭐 추적하는 거 예 그런 거를 또 뭐 해주는 경우도 많고 예, 요새는 또 이제 뭐 감정 문서 감정 이게 뭐 위조된 감정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경찰 뭐 과학수사 대통령에 계시던 분들은 예, 그런 쪽에도 또 감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산업 기밀을 유출하고 산업 스파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불법으로 이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탐정을 고용을 해서 산업 스파이를 잡아내야 되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미아가 출인 네. 뭐 실종자 네. 그다음에 이제 도망댕기는 채권자 채무자 네. 그렇죠 재산 감추고 도망댕기는 놈들 그런 소재불명인 놈들 네. 쫓아댕기는 거 그 중에 저한테 눈에 띄었던 게 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이의신청 사실조사 같은 경우는 되게 폭넓게 사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기밀 유출 행위자 산업 네, 그것도 있지만 뭐 개인 경우라든 신변보 요즘에 왜 그 아무리 접근근 그 신청을 해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불안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으니까 경호업이라든지 뭐 또 따로 있지만 이런 탐정업 같은 경우 또 이런 업무도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 탐정이 거고. 개인 경호하고 신변보호까지 경호업체 관련되신 분들이 탐정도 같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신변보호 지금 뭐 말했듯이 가정보호 사건에서 뭐 접근금지 신청을 받았는데 뭐 제재할 수 없는 경찰관들이 그분들을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가가는 탐정들이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될 예,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아, 경호하는 사람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아니 보니까 여기 탐정이 네. 거기 끼는 건 아닌 것 같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험 사기 의심자 사실 조사도 그렇게 따지면 보험도 또 SIU가 있고 SIU가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 왜 탐정이 필요할까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이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이 예를 들어 실종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경찰에 가 가지고 이제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경찰관들은 그러면 단순 가출이 아니고 실종이 됐을 때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를 일단 판단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하고 실종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대대적인 어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단순 실종이다라고 이제 이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끝까지 매달려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족이 생계를 뭐 뒤로 한 채 찾아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과 사고라고 판단해 갖고 접근하는 건 달라요. 왜 강제라는 게 붙거든요. 강제 수사, 수사의 수단 중에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 신고 경찰에 띡 하면 물론 경찰에서 신고 받도록 돼 있죠. 받으면 그게 뭐 단순 실종인지 사건하고 연관된 건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는 기능이 작동하면 경찰이 네. 그럼 그거보다 이상적인 건 없죠. 근데 경찰은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공권력의 사각지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커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탐정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제 변호사나 이런 이제 분들이 어떤 이제 기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형사 재판에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전 단계까지만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의뢰인한테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자료 수집을 탐정들이 해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변호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지만 탐정 하시는 분들은 조사,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합쳐서. 예. 조사, 수사 전문가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너한테 준다. 법률 전문가한테 패스해주면 이게 더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떤 협업으로 갈 수 있는 문제지 예,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변호사가 자 어떤 사건 하나 수임했어요. 네. 의뢰인한테 지금 당신 사건 하려니까 법리만 갖고는 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상대되는 사람의 어떤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만 충족돼서 내가 합쳐져 갖고 소송 걸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에다가 그 탐정을 동원하는 돈을 조금 더 보태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500원 받을 거를 한 700원을 받는 거예요. 200원은 그 비용으로 쓰게. 그래서 의뢰인하고 협의하에 변호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탐정한테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도급하는 형태, 센터링하는 형태. 예, 그렇죠. 예. 뭐 이런 형태로도 갈 가능성이 있네요. 예, 예,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반려견이라든가 뭐 이런 뭐 거를 이제 많이 키우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강아지 찾기. 그렇죠. 이제 그게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많이 또 이제 일상에서는 또 도움을 드리고 있고 CCTV라든지 분석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예. 반려견 잃어버렸다고 경찰이 신고하기도 애매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이 내 가족 같고 내 식구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그거를 접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으로 머리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단지 그냥 강아지일 뿐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성실성이 아무래도 결여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 그냥 그 경찰보다는 이제 이런 데다가 딱 해서 좀 내 강아지 찾아주십시오 하면 이 탐정들이 붙어가지고 CCTV 전부 발로 뛰면서 분석해가지고 동선 찾아서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성이 조상묘지 찾기도 있죠.
예, 조상묘지 찾는 것도 있습니다. 조상묘지 뭐, 못 찾는 경우 많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그 국토가 뭐 도로가 뭐, 막 생기잖아요. 예, 도로가 생기고 산을 이제 해서 뭐 산업 단지가 생긴다거나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그걸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을 뭐 이장님이나 이런 데 여쭤봤는데 모른다. 누구 뭐 모른지 모른다라면 이제 무용구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그걸 발굴을 개장을 해서 그냥 뭐 화장을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뼈만 이제 이게 유골을 수습을 해서 다른 이제 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매장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를 시행하는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 시공사 예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묘소 분들, 주인을 잡 후손을 잡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 깡으로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보상 문제라든가 이제 묘 이장 문제라든가 이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예, 이장을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연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사나 이제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또 의뢰가 들어오고 그렇죠 시공사 거잖아요. 마음대로 네. 파가지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자손들 나타나면 네. 그건 살인나거든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 여자가 화차 속에 나오는 주인공 네. 같은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 예. 그래서 그 여성의 네. 그 좀 뿌리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예. 의뢰하면 가능해요 예. 그럼? 예. 정과는 안 되겠죠, 절대로. 예, 정과는 이제 그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개인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적인 부분의 정보를 갖다가 이제 좀 수집해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기업 정보, 기업의 이제 뭐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파악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제 주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마다 좀 이렇게 이제 탐정들이 주 업무가 좀 나눠지긴 해요. 아 그러면 제가 네. 그냥 궁금한 거는 네. 내가 기업의 어떤 기업이나 투자나 사업 계약 그렇죠. 계약을 하려고 했을 그렇죠. 때 저 기업이 네. 튼튼하냐? 튼튼하냐 뭐 이런 그렇죠. 부실 정도 같은 거나 그렇죠. 아.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신용이라든가 거래처의 문제 평판 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기업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도출해 내주기도 하고요. 교수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배우자 나의 배우자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행실이 어땠는지 학교 다닐 때는 어땠는지 어느 학교까지 나왔는지도 그 이혼 경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의뢰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인지 멸치라도 뼈대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 아마 유일하게 뼈대 있는 제일 작은 집안이 멸치 집안일 거예요. 아니 여기 되게 실질적 주요 업무를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네. 형사 사건 관련 증거 수집 조사, 아까 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보험 사기 의심자 사실 조사, 그다음에 상표법 실용 신안 아까 얘기한 거. 네, 특허법 위반 등 사실조사, 그다음에 문서 위변조, 유전자 등 각종 감정 및 대액 역할 대행,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의 신청 사실조사, 그다음에 산업기밀 유추 행위자 조사, 산업 스파이, 네, 그다음에 도청 감지 조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업 정보나 개인 정보 조사, 그다음에 개인 경호나 신변 보호 또는 반려견 조상 묘지 찾기. 엄청 아유, 많이 적었어요. 엄청 많네 이게 섹터가. 다만 이 많은 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동원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파악된 바로다가는 전국에 탐정 관련된 이제 그 협회, 예, 탐정협회, 연구소, 뭐 이런 게 한 11개 이상 지금 이제 등록이 돼서 예. 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특정 어떤 A 업체 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유명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탐정 최고의 과정을 또 이제 교육을 시키고 선발을 하고 시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민간 자격증을 또 이렇게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감청 감색사라던가 문서 감정사라던가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사기 관련된 그러한 이제 또 조사사 교통사고 조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간 자격증들을 많이 이렇게 부여를 해주고 계시고 또 산업 관련된 산업 스파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셨던 분들은 퇴직하시고 나서 그런 경험을
네, 묵히는 게 아니고 좀 퇴직하셔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자격증들이 지금 민간 자격증들이 많이 이렇게 예, 있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예.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럼 탐정 이거 저 자격 그 조건 뭐 이건 어떻게 돼요? 자격증 전 될 수 있나요? 탐정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네. 뭐 성인이면 성인이면 누구나가 이제 그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몇 가지 그 자격 그 좀 알려줘 보세요. 예, 자격이 이제 제한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뭐 19세 미만의 이제 뭐 미성년자인 경우 그건 네. 당연히 안 되죠. 예, 성인이 되고 금정치산자 이제 뭐 한정치산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뭐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형사처벌 징역 저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예. 수감된 거 수감되는 건 금고부터 수감되니까 그렇죠. 수감된 네.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자격 시험을 볼 수가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이제 유예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예. 그다음에 5년. 이제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분 네.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탐정 자격을 이제 어떤 불법 행위를 해 가지고 취소되고서 3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 그걸 뭐 못 하는 거네. 예, 요런 분들은 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고 그 이외에는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면 남자분이든 남녀든 상관없이 모두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시험이죠. 시험. 시험. 예, 네. 시험이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 시험 보기 전에 조건이고 네. 그 조건이 충족돼서 시험을 보는데 네. 이 시험이 만만해요? 어때요? 만만해요. 아, 쉽지가 않죠. 이제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1차 시험 면제가 또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경찰 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뭐 군 수사기관 직원 중에서 수사정보 유사 종사 정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 그러면 1차 시험 면제잖아요. 1차 시험 나는 되는데 그렇죠. 윤희는 안 되네. 네, 전 또 시험 봐야 돼요. 이거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그 시험이죠. 맞습니다. 이거 시험 실시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예,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 협회에서는 이제 지금 민간 협회에서 하는 거고 예. 이제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경찰청장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 민간 자격이 아니라 이제 공식으로 예, 공인 자격이 되는 거죠. 공인 탐정사 자격증을 받는 거죠. 공인.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예. 경찰청장 뭐 이거 1년에 한 두 번 시험 보나요? 예,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 시험 보시려고요? 아니 나는 1차 시험은 면제니까 2차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네, 네. 뭘 봐요? 그러니까 1차는 이론이에요. 지금 이제 1차는 이론이고 2차는 이제 실기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차, 2차 시험을 나눠서 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차 그 이론 시험에는 네. 뭐 범죄학이라든가 범죄 심리학, 그리고 뭐 법학개론, 법학개론은 괜찮겠네. 시험 봐도. 예, 뭐 민간 조사학개론, 뭐 민간 조사 실무, 민간 조사 관계 관련된 이제 관계 법령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직에 계실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몸에 배에 있었던 거라든가 경륜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서 좀 많이 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학, 범죄 심리학, 예. 법학개론 여기까지는 무난한 것 같은데 민간 조사학개론, 민간 조사 실무 이건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에이 괜찮습니다. 민간 조사 관계법. 제가 이제 한 6년 전에 퇴직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왔거든요. 일본 가서? 예. 아, 일본 탐정사네? 예. 그리고 일본어로 오셨어요? 거기 다 있어야지 여기 와서. 그, 아니 가서 그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동경 이제 시내에서 이론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그 교육생 중에서 미행 대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교육생들이 그분을 동경시민을 예, 미행을 하고 그 뒤에 교육생들 뒤에 또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따라오면서 들키지 않게 미행을 잘 하는지 이론적으로 배운 부분들을 전철도 탔다가 내렸다가 버스도 타고 뭐 식당도 들어갔다가 서점도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실효성 있게 하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코너 이렇게 딱 들어섰을 때에 잘못하면 미행 당하시는 분이 미행을 당한다는 걸 알았을 때에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맞부딪혔어요. 예, 맞부딪혔을 때 예, 잘못하면 이제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예, 분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넘어갈 건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다가 현장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기셔서 왜 미행해? 그러고 따져요. 예, 그렇죠. 예. 왜 나를 쫓아다니냐라고 이렇게 예, 따지기도 하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 아, 저희 그냥 같은 길이라고 이렇게 같은 같은 길이라고 하고 그냥 태연하게 예, 그런 이제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표정 관리를 잘하는 예, 표정 관리를 예, 잘해야 되고 대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차도 같은데 인도 같은데에서는 같은 방향이 아닌 이제 길 건너. 아, 이렇게 반대편에서 예, 반대편 뒤쪽에서 사선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것을 그분들은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그래서 맞아요. 아 교수님 뭐 2차 시기도 그냥 웃겠다. 아니 그 미행만 네. 시키면 하지. 잠복 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에 이제 아마 실기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실기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평가 방법에 예, 예 거기 자세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목만 지금 이제 요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민간 협회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민간 협회에서는 실무 어떻게 봐요? 지문 채취하는 것도 하고요. 아~ 지문 채취를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그 실내 사격장 가 가지고 실제 이제 권총도 쏴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아까 실효성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현직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도 현직에 있으면서 총 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지문을 채취한다고 해도 이게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피스라든지 이런 개인정보를 그렇죠,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아니 이제 그거는 경찰한테 나중에 이제 협조로 그렇죠. 구할 수 있는 네. 자료를 수집한다는 개념이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탐정은 사법기관의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자분들이 어떤 취재를 할 때 임의적인 취재를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듯이 기자가 취재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탐장들이 활동할 때 조사하고 이런 거를 조사하는 방식은 강제성이 없는 거라서. 근데 이거 통제 잘해야 할 거예요. 그 자격을 주문하면 월권하고 주재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민간 조사 업체가 있잖아요. 네. 민간 조사 업체가 있으면 업체마다 경시청에서 계약서를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뭐 주민조회를 한다거나 차역조회를 한다거나 뭐 지금 전에 얘기했으신 뭐 아피스 뭐 지문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 다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와.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무인데. 그런데 경찰청에서 수시로다가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계약 내용 이외에 개인정보를 혹시 조회를 하거나 알아보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요. 경찰에서 적정한 정도의 조회 권한을 예. 주는데 예. 주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월 그 이용해서 나쁜 짓 할까봐 또 그 통제가 또 그렇죠. 엄청 심하게 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해서 그게 한번 적발이 되면 끝이에요. 예, 적발된 사람은 평생 탐정을, 예, 탐정을 못 해요. 외국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가면은 이해가 좀 편치 않겠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이나 주가 이제 많이 여러 나라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들 위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는다라고 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인물이나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이제 예,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교통사고라든가 산재조사라든가 고용시 신변조사? 그러니까 네. 아 우리 회사에서 하나 뽑으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써서 내는 것만 갖고 못 믿겠으니까 그렇죠. 저게 어떤 인간인지 한번 알아봐줘 하고 회사 측에서 의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조사 의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 호주가 좀 이게 특별한데요. 예, 호주는 뭐예요? 아 호주는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어떤 이제 준사법기관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집행할 수 있고요. 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촬영하는 거를 뭐 몰래카메라 도청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준 이제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권한을 준 데가 호주예요. 아, 호주는 또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되기가 어렵겠지 그 대신에. 예,
뭐 이렇게 이제 경찰 공무원을 보는 수준의 시험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업무가 적어지면 경찰의 경찰이 실제로 하고 있는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또 추구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을 덜어주면 경찰의 일이 덜어지면 경찰이 맡고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줄어들면 그 일에 대한 질적 향상은 또 우리가 담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탐정업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스토킹이었어요. 스토킹. 네, 왜냐하면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의뢰했을 때 수사진들이 대체로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죄송하지만 증거를 확보해 와주셔야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 사람이 움직여서 날 쫓아오는 거, CCTV 같은 것도 사실 다 개인이 사실 자료 수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왜 그거 그 피해자 신고한 사람이 해야 되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현장에 있다 보면 이게 그 수사진들이 일일이 다 하기가 좀 버거울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탐정업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스토킹이었는데, 근데 이런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패스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워서 못 하겠지. 예, 그런 이제 불법 행위가 좀 덜할 텐데 이게 이제 양성화가 돼서 이게 이제 흥행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에 닿지 못했던 부분들 뭐 미행을 한다거나 불법적 도청을 한다거나 차에다 위치 추적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너무 금전적인 부분을 쫓다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진짜 위험한 이렇게 의뢰인과 피의뢰인의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프다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가장 큰 거는 사생활 침해 요소겠죠. 그죠? 1번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1번일 것 같고, 윤리의식은 어차피 본인들 스스로가 가져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이라든지 뽑을 때도 인성이라든지 도덕적 자질 같은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직업에는 투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딸리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속된 말로 개나 고동이나 막 시키면 안 돼요. 개나 고동이나. 집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책만 갖다 놓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통과하고 그대로 탐정 돼버리면 사고 칩니다. 네. 그렇죠. 사고 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김유리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심사해야 돼. 인성 이거 하는 보니까 이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 새끼가 안 되겠네. 이거 인성이 파괴된 놈이네. 뭐 이런 거 등등도 어떤 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시험하고 합산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협회에 가면 강력하게 우리 김윤희 파일을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경찰 뽑을 때 우리가 왜 정보과에서 그 사람 살아왔다는 것을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저 탐정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신원조사를 뭐 강력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적어냈던 내용 자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 자격조건을 갖다가 제한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뭐 금고형 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격시험을 볼 때 본인도 스스로가 범죄경력조회라든가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제출하도록 아마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청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주관한 경찰청에서 일일이 그분들의 뭐 전과조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분들은 이제 응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본인이 가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민간조사 자격증 지금 발급하는 건 편법에 내가 볼 때는 아직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자격을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인 인증제도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기 그쵸. 힘든데 그거 받으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하겠죠. 저는 궁금해요. 김복준 교수님이 탐정 1호가 될지 조민영 교수님이 탐정 1호가 될지 지금 1호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없죠. 공식적이지 않으니까 1호가 없잖아요. 나는 2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혹시 탐정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탐정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제 경찰 공무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이제 후배 친구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표 달성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을 네. 만나뵙게 됐는데요. 자주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쪽에 그 행정사 사무실 있죠? 이름이 뭐죠? 해담. 해담 바다의 자, 그 네, 연못담 바다, 자였습니다. 예, 예, 바다와 담. 그 바다는 모든 물을 품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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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담. 예. 행정사. 예. 그 충청 남북도 어디에서 와도 그 가능하죠? 아, 전국에 오셔서 생각했어요. 많이 저 혹시 그 저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우리 저 조민영 교수한테 의뢰하시면 많이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자리해 주셔서 또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이름이 좀 깁니다, 교수님.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일명 바르는 파스라고 보시면 돼요. 바르 파스크림. 네, 파스크림. 그래서 우리 파스 붙이면 떼었다 붙였다 아프잖아요. 아프지, 아프. 네, 근데 이거는 튜브 타입으로 돼 있어서 뭐 무릎이라든지 관절에 짜서 바르면 진짜 시원합니다.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 이건 아마 이제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해요. 파란 그 저 홍합인데 이렇게 커요. 아. 실제로 봤거든요. 내가 호주 이쪽 갔을 때도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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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근데 마오리족 보면 이렇게 확 움직이면서도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데요. 사실 그 사람들 살은 네. 이렇게 쪄 있는데도 관절에 정말 이게 좋은 제품인데 그걸 바로 함유된 성분들을 옮겨서 만든 게 바로 이 크림입니다. 수원대학교 생명공학과 정종문 교수님하고 벤스랩 중앙 그 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고요. 약국에서 그 파는 그 뭐 유명한 그 제품들 있죠, 몇 개. 네. 어떤 거는 바르면 막 후끈후끈해지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떤 효과냐면 뭐 이 자극적인 어떤 온열감을 줘가지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통증에 둔감하게 하는 이런 치료법 형태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 꾸준히 바르면요 목이라든지 어깨 뭐 팔다리 이런 관절 쪽 이거 상당히 그 효과가 있고 통증이 그 누그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저 뭐 허리하고 어깨 쪽 그 팔 쪽하고 망가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다 보니까 아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특허까지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파스 같은 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피부 건강을 많이 해치는데요. 여기 이 성분, 이 크림에는요. 특허 성분 벤두하고요. 발효 동맥 오일을 들어가서요. 피부 건강까지 다 신경 써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실제로 피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크림 바르면 아침에 일어나도 촉촉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있으면 그 시원해지는 느낌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효과 생각보다 은근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실제로 체험해봐야 알잖아요. 맞아요. 해보신 분들이 구매도 많이 하고 이 후기 좋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에 얼마나 자신이 있냐 하면요 정품하고 샘플을 같이 보내주신대요. 샘플을 써보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바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요 네이버에 베니아몰이라고 쳐보시면요 그 검색이 딱 뜬나봐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505-820-0888입니다 또 사건 의뢰 구독자님한테는요 추가 할인 증정 혜택 사건 의뢰 구독자입니다. 꼭 메모 남겨주세요. 안 남겨주시면 이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남겨주세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 한번 써보시고 아예 안 좋다 싶으면 환불하시면 되니까요. 마음껏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